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40 싱글로 또 다시 돌아온 와. 가수 디올린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올린님 오늘도 이제 신발이 자주 뺐었는데 네. 신발 이제 100회 되었습니다. 네. 뿌이. 네. 그래서 한번 축하 메시지 가볍게 한번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월의 100회 특집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아주 특별하게 조금 더 100회뿐만이 아니라 200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한마디였습니다. 자, 우리 디올린님도 네. 올 초에 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네.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요. 네. 올 초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한 달 동안 어떻게 뭐 이루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계획했는데 아직 안 돼갖고.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대중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네,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그래도 많은 대중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본인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대중분들에게 기억에 딱 각인될 수 있게. 기억에. 네. 어느 장르도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이제 네 번째 싱글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편집을 살짝 불러드릴게요. 아우 좋습니다. 무반주로? 네. 야 여러분들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무반주라는 게 아무리 가수분들도 힘든 건데 뭐 준비되시면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날 외면하나요 지쳐있는 날 아직은 서툰 나지만 노력해볼게요 모른 채지만 만나요 기다릴게요 내겐 전부기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 원래는 무반주인 부분이 아니죠? 네, 왜? 야 노래를 무반주로 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다음 곡은 제 세 번째 싱글 앨범이었던 네, 가을 노래 혼잣말 한번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또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